울산 지역에 사찰도 많고 포교당도 많지만은 또 이렇게 황룡사라는 이런 시중 사찰이 개원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룡사 주지스님은 은사스님, 그 운효스님 여기 앉아 계신 그 운효스님 상자인데, 우리 어릴 때 행사 선방에서 운효스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세월 같이 지낸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은사스님 이름을 딱 들으대면서 스님 꼭 오십시오. 맥을 딱 짚으니까 어떻게 안 올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그렇게 왔는데, 와보니 또 옛날 조금 후배이지만 뭐 거의 도반에 가까운 원오 스님이 또 계셔, 사제인. 이번에 이제 군법사로 여러 해 사시다 전역해서 내가 늘 아주 부러워하는 사찰, 옛날에는 서광사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림사라 해가지고 큰절 도림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그 개원법회 이렇게 왔고, 그 외에 아주 많은 스님들, 얼굴이 익숙한 스님들도 많고 또 나도 스님도 계신다마는 정말 여러 원근 각지에서 큰 스님들이 많이 와서 부처님 도량이 하나 더 생긴 데 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 축하해준 데 대해서 아주 너무 흐뭇하고 참으로 힘들었지만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흐뭇하고 좋은 광경입니다. 또 와보니까 또 얼굴 익숙한 그 신도님들도 여러 분 계셔서 더욱 아주 흐뭇하고, 오늘 법주 하시는 아주 스님들은 우리 법무사 전속 법주 스님이신데 또 와서 이렇게 연물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당신은 그렇죠. 정말 금지옥에 귀하신 태자인 몸으로 출가하셔가지고 그 출가가 쉬운 게 아니죠. 뭐 우리같이 천한 백성이라면 별거 아니지만 태자의 몸으로 출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지위를 헌신자처럼 보이고 또 인연 고행이라고 하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피난 고행을 하셔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고행이야 또 뭐 그렇다 손칩시다. 우리도 그 정도 고행은 했으니까요. 고행했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엔 태자의 출신도 많고 고향한 사람도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같이 그렇게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깨달음의 이치를 마음 중생에게 펼치기 위해서 정말 49년, 50년 세월을 한치도 편안할 날이 없이 이 거리 저 마을로
당신의 깨달음의 진리의 이치를 펼치기 위해서 마음 중생에게 그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세월을 보내신 그 덕택에 설법도 많이 하셔서 그 설법의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또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이 그러한 신분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법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난연고행하시면서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 양식으로 삼고 그 다음 내 양식으로 어느 정도 삼았다면은 그 다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하고 전법 활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스님들의 의무고 또 불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불자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대승불교 시대예요. 대승불교 시대란 대중불교 시대입니다. 승속을 나눌 일도 아니고 무슨 시중이니 산중이니 그런 것을 또 나눠서 우리가 불교를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정말 용기 있게 활기차게 전법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하시면서 불보살이 진리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마음을 쓰시면서 법을 전하는가. 마치 비유컨대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죽을 그런 몸이야.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빠져나가서 감옥을 빠져나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빠져나갈 길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단 옛날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은 그런 순간 공간도 없습니다만은 옛날 감옥은 화장실이 있어서 그 화장실 속으로 우리가 수영하듯이 잔맥질을 해서 들어가서 한참을 똥통 속을 헤엄쳐서 들어가서 저 밖에 공기통이 있는데 그 공기통으로 겨우겨우 빠져나가면 겨우 살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는 똥통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똥통 속에서 헤엄을 쳐서 저기 공기통 하나를 찾아서 그 공기통으로 빠져서 나가면서 그렇게라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포교하고 전법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경전에. 얼마나 이 절박한 마음입니까? 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 그와 같이 헌신하고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하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 난파를 당해서 모두 다 죽었어. 겨우겨우 헤엄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함께 배를 탔던 친구의 송장이 둥둥 떠다녀. 그래서 할 수 없이 친구의 송장을 타고 헤엄을 쳐서 바다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전법을 한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가 포교장 차려서 또는 교양대학 열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일이 얼른 보기에 쉬운 것 같지만은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과 독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시내 폴더당 열어서 문 닫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봐야 한 것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디서 폴더당 열었다 소리 듣고 한 서너 달 후에 물어보면은 그 폴더당 잘 안 돼서 문 닫았답니다. 그런 소식을 정말 가슴 아프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그런 소식은 한두 접하죠. 그와 같이 지금 법을 정한다고 하는 이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앉혀놓고 크게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은 주지스님이 그 바쁜 와중에 이 준비를 하면서 바쁜 와중에 공부하러 다니지 또 내인데 두 번씩이나 와서 상황 설명하지 하면서 뭘 백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거기 도시락이 들어있어. 식사를 하고 가라니까. 아니, 저는 앉아서 식사할 여가가 없습니다. 김밥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가면서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했어. 눈으로. 그렇게 준비한 포교당입니다. 경전에 앞서 비우던 그 말씀을 주지스님이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송장이라도 타고 헤엄쳐서 나가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절을 이룩하고 또 이룩한 것까지는 그렇다 손칩시다. 앞으로 정법으로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힘든 일이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야 되고 각오에 또 각오를 해가면서 끊임없이 이빨을 갈고 눈을 부릅뜨면서 전쟁에 임하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부처님은 그렇게 했고 많은 조사스님들과 불보살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3000년이라는 세월 부처님 법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 깨달으셔서 5명 절도 없는 잔디밭에 앉혀놓고 포교를 했죠. 그 처음에 5명 앉혀놓고 절도 없는 데서 포교를 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동서고금에 수많은 사찰과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깨달으신 분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숱한 사람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전해준 그런 역사가 불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놀고 먹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말 피나는 고행을 하면서 사찰을 이룩하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놀고 먹는 사람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하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와서 참배나 하고 기도나 하고 돌아가는 우리 불자님들은 그 사실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위로 은사스님 훌륭하시고 또 올라가면은 종경스님께서 노스님이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배경으로 승려가 돼서 알뜰하게 공부하고 또 통도사에서 기도를 잘한 그런 그 부처님의 가오의 묘력으로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더 힘들고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세세생생 나는 송장을 타고라도 바다를 벗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똥통 속을 장갑질 해서 헤엄쳐서 나가가지고라도 겨우 이 목숨 하나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다급한 그런 그 심정으로 이제 재수생성 살아야 된다. 1년이 아니고, 1, 20년이 아니고, 한생, 두생이 아니에요. 불법에 귀하고, 불법에 서원을 세우는 일은 이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어요. 이런 보살은, 이런, 피나는 정진, 이것을 원력 세운 사람은 이제 인생 끝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삶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이제. 다 포기하고, 오로지 정진. 전법. 부처님 법이 좋고, 그 좋은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무수 보현도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그런 그, 용맹심. 이것으로서 이제 세세성성 산 길 뿐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죠, 또. 그런 마음을 못 낸 사람에게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원력을 세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니면은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원력으로 살아야 사는 맛이 나고 보람이 있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또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다 알아주고 또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또 이해해 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게 마련입니다. 또 그 지혜자를 기다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또한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혜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주지스님은 그렇게 힘들거나 원력이 있는 한 그렇게 힘들거나 외로운 길도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스님께서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는 부처님 빼기 있고 또 많은 성인들, 조사들, 보살들 또 심지어 살아계시는 종정스님, 은사스님까지도 그리고 많은 훌륭한 도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든든한 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힘써주신 신도인들 이 신도인들 빼기 어쩌면 부처님 빼기보다 더 큰 빼기 아닐까 실질적인 빼기고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인들의 노고를 또 그 정성을 우리는 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신도인들도 이렇게 뭐 개원하는데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죄송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정말 우리 주지스님이 정법으로서 포교를 하는데 열심히 와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사가 돼서 정법의 사자가 돼서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웃 사람들 또 도반들 좋은 법회 좋은 강의가 있으면은 여기 가자고 해서 차비를 대고 또 와서 첫 달 회비는 대신 내주면서 이러면서 안내해가지고 정법으로 반듯하게 가는 이 황용사 정법 도량에 와서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신도님들이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찌 주지스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견이가 돼서 끊임없이 정법의 도량으로 우리 불자들을 물을 말려야 합니다. 오늘 개원식 하면서 황용사는 이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 서 있는 곳마다 진리의 도량, 진리인 자성도량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 와서 진리, 참 이치를 깨달아가는 곳, 배워가는 곳, 그런 도량이죠. 또 여한 정진,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진도량입니다. 그랬습니다. 정법을 배우고 대성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량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뭐 가원 열고 선방 열어서 학인 모집하고 수자 모집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도인들을 보다 더 신도 있는 불교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불교 인재 양성, 법사 양성, 포교사 양성을 하자는 그런 알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스님들 모아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전법의 사자가 되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누구 없이 다 법사가 되고 전법사가 되고 포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이에요. 아, 부처님 신부름꾼 된 사람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교의 가치는요, 여러분들 금강경 잘 아시겠지만, 진리의 가르침 한마디가 이 지금 법당에다 다이아몬드를 가득 쌓아놓은 것하고 진리의 말씀 한마디하고 비교해서 이 비교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시각적으로 이 법당에다 다이아몬드 큰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가득히 채웠다고 합시다. 그 다이아몬드 가치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하고 그 가치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 단돈 만 원의 가치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금강경을 소위 경전, 불교 교과서, 국민 교과서, 전 인류의 교과서라고 우리 불자들은 생각하는 이 금강경의 말씀. 그 금강경의 말씀은 내가 비유했듯이 그렇습니다. 이 법당 안에 다이아몬드 가득이 놔둔 것보다,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천배만배 더 뛰어나고 수성하고 더 가치 있다라고 한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게 가슴에 와 닿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가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송장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서 나가는 그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법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똥통 속을 수미트를 단백질에서 헤엄쳐 빠져나가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지고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성공, 그 어떤 출세보다도 천배, 만배 수승하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느낌이 와닿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불교사님들은 부처님 법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그와 같다고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무슨 이야기꾼이라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법은 알고 보면 그와 같이 소중한 것이고 그와 같이 내 인생을 다 바쳤어. 아니 한 번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번 내 인생을 바쳐서 여기에 매진하고 정진하고 그 정진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금은 보화로서 비교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서 비교를 하잖아요. 초일본에 뭐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고 이런 말 다들 잘 배우시잖아요. 그 결국은 생명을 수천 수만 번 바치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와닿아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화려롭겠습니까? 우리는 단번 많은 말에서 길 갖다 주서도 횡재했다고 그날 하루는 기분 좋은데 그것보다 수억만 배 가치 있는 것을 정말 내가 느꼈다면 수억만 배 이 법당에다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운 것보다 수억만 배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가슴속에 품었다면 그 기쁨 얼마겠습니까? 그 환호심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앞에 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큰 과제를 앞에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들을 만나보면은 부처님 법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사실은. 그 비록 미미하지만은 부처님 법 때문에 살았다라고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때문에 사람이 반듯하게 됐고 자살할 것도 참고 부처님께 매달려서 마음속에 그런 모든 고뇌와 번뇌가 다 사라져서 오늘날 이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있어요, 또.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금강에서 비유던 그 내용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우리들의 상식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 신여자, 불여자, 불광여자 결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섯 번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자신의 말을 진실이라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정진하고 배워서 그러한 가치를 스스로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과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와서 일러주기 위해서 이런 황영사가 개원된 것입니다. 아까 뒷방에서 황영사가 금방 이웃에 한 몇천평 땅을 사가지고 근사한 보다 더 번듯한 그런 거 전법 도량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오늘 어디 가서 계약하자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젊음과 용기와 그 원력과 오늘의 이 열기와 또 주관하는 주지스님의 그 열정 뭐 이것을 볼 때 그것이 결코 농담이 아니고 몇 달 후에 계약해도 결코 이게 엉터리가 아니고 틀림없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가집니다. 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와서 증명하고 또 지켜보고 신도님들이 아래 위층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정진하고 노력한다면 그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주지스님은 아주 반듯합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법으로서 신도님들을 인정, 인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앉아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차에다 도시락을 그것도 집기 좋은 김밥을 그냥 물 감고 집어도 집힐 수 있는 그런 밥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런 병원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직하죠? 위로는 아주 저기 있으신 선생님 계십니다. 또 사형사제들이 아주 뛰어난 사형사제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주 대법사 원호 선생님도 있지만은 요즘 좋은 책을 내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는 아주 우리 불교계 법정 스님 이후 글자 쓰기로 유명한 은철 스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모두 같은 권소이시고 사성님이시니까 뭐 너무 배경이 좋아요 지금 주시면 나도 그런 배경으로 중화하면 돼봤습니다. 부처님 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항상 환희심이 넘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또 앞으로 이거 어떤 그 희망이 넘쳐나서 여기 이 도량에 한번 받는 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와서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또 그리고 꿈을 하나름씩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디 그런 희망, 그런 꿈, 앞서 말씀드린 것이 결코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꿈이 또 이런 희망이 환경사의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 가슴 가슴의 희망으로 또 우리 불자님들의 가슴 가슴에 그 나름의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의 어떤 그 희망과 꿈의 씨앗이 이 환경사에서부터 하나름씩 가득히 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현돼서 참으로 부처님 법이 위대하구나 이 위대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이것은 하나의 작은 씨앗이고 원인이 되는 그런 그 증명으로서 또 증거가 되도록 오늘 이 환경사가 개원이 됐습니다. 부디 이러한 그 희망과 꿈이 잘 실현되도록 우리 다 함께 정진하고 격려해주고 또 지켜봐주고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면 하는 그런 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